그쪽에 우리 아버님이랑 그 할아버지랑 그 말씀하시는 게 북한 쪽에도 있대요. 북한 쪽에도 있고 이게 피난 나오신 분들이 저희 집에 다 모여요. 어르신들이 하면은 잠을 안 주무셔. 반가워가지고 새벽 날 셀 때까지 그 고향 얘기들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.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도 눈물 안 나는 날이 없어. 우리가 나 살았길래 요롱조롱하지요. 우리가 나 죽어지면 나는 못 노리라. 어랑 어랑 어랑. 그냥 저희들에게 마음에 좀 없던 사람들은 몽땅 잡아다 거기다 총을 쏴서 죽여서 그냥 거기다 묻은 거야. 묻은 게 막 깊이나 묻었나? 깊이도 안 못 묻은. 그냥 낯가림만 해서 두어뒀는데 그 이것만한 그 허리가 다 판 데가 거기가 사람들이 죽어서 그냥 묻은 데가 할 수 없이 그거 없지 있었지 뭐. 50년에 포로돼가지고 50년 10월 달에 포로돼가지고 53년도 6월 18일 날 아침 새벽 2시에 철조망을 뚫고 저 나온 거죠. 20살에 이제 석방된 거죠. 17살에 포로돼가지고. 근데 통일도 안 되고 지금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갔어요. 그리운 고향인데 언제 내가 가보려고 됐는지 매일같이 바라다 보면서 가지 못하는 것이 고향이에요. 저 건너 산 조그만 봉우리 둘이 있는데 바로 그 뒤가 내 거기 살다가 그렇게 보고 싶어 죽을 뻔했지 뭐. 처음에는 죽을 뻔했어. 에이 고향 당장만 이제 바라다 보기도 싫어했네.